오늘은 이세영 실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화면상은 아주 서구적인 느낌은 없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서구적인 느낌, 프랑스 미녀, 에펠탑 미녀, 샤브레 미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프랑스 여배우의 봉주루미가 화면상 피부가 하얘면서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도 피부가 하얘면서 건강해 보이는 피부, 콩국수 국물같이 하얘하면서 살색이, 두상은 아시아 두상이라기보다는 앞니마가 나오고 뒤통수가 나온 거 보니까 단중 두형의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뒤통수 같은 경우는 만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앞면도 좋지만 측면이랑 옆면이 입체적으로 느껴져, 얼굴 사이즈는 여자 연예인 치고는 작은 얼굴은 아니죠. 실제로 여배우분들, 특히 주인공을 하는 여배우분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얼굴이 작다는 느낌은 없고 하관도 있는 느낌인데, 요즘은 미의 기준이 더 좋 조류형 하관들이 미의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조류형 하관들이 보게 되면은 하관이 부실공사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여주인공 하는 경우도 없고 하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죠. 화면상 얼굴이 갸름하면서 긴 듯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굴형은 둥근 듯하면서 갸름하면서 긴 듯한 느낌. 강아지 중에 하관 있는 골든 리트리버의 얼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복주머니 하관들이 기품 있고 공주님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여배우분들 봤을 때는 뭐 김희선 씨, 탕혜이 씨, 장원영 씨가,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런 분들은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관상적으로 우리나라는 하관이 있어야 잘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하관 있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실제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화면상에서도 눈이랑 코가 참 기가 막힌데 실제로 직관했을 때는 기가 막힌 눈이랑 코, 예, 감기약을 먹을 것 같은 그런 감기미가. 이분을 1층에서 걸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눈에다 후레쉬 두 개를 키고 들어오는 느낌. 복도가 상당히 좀 얻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밝은 느낌, 예, 눈에서 빛이 나는 느낌. 이날 또 눈이 많이 왔는데 이분 눈에서 눈이 온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촉촉한 장마의 느낌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을 보고 있으려면은 우산이라도 하나 쓰고 봐야 되지 않나. 안광이 있다는 말이 이분한테는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처음 실무르기 할 때 말을 안 했는데 코가 정말 예술품이더라고요. 예, 앞날, 옆날, 측면, 작측면, 우측면에서 봐도 반듯한 느낌. 웹툰 작가가 자루되고 그린 듯한 코의 느낌이 상당히 좀 이뻤고, 코가 버선코 느낌이라 부자연스러운 느낌 일도 없고, 얼굴을 볼 때 코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분 얼굴형과 눈과 코, 입이 합이 정말 잘 맞는 느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눈 따로, 코 따로, 얼굴형 따로, 다 어디서 빌려왔나봐요.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왔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예인을 보게 되면은 저게 이쁜 건가 잘생긴 건가 가늠 잘 안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딱 맞아떨어뜨리는 패밀리의 이목구비일까. 웃을 때 배우의 웃음, 배우의 웃음이 뭐냐면은 웃을 때 윗니가 12개 정도 보이면서 아랫니가 거의 안 보이게 웃는 웃음,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반대잖아요. 아저씨들 웃는 거 봐봐,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실 쪼개고 윗니와 아랫니가 같이 보이니까 요란해 보이지, 천박해 보이지, 뭔가 신뢰성이 제로의 웃음이지. 정말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 예,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미녀와 야수의 베레니. 뮤지컬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도 초대 부탁해 주시고. 상어 토끼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보다는 콩국수를 먹고 있는 하얀 골든 리트리버의 그런 느낌. 키는 추정으로 살짝 애매하긴 한데 158에서 1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비율은 연예인 비율치고는 그렇게 좋은 비율은 아닌 것 같고, 피지컬은 깡마른 피지컬이 아니었던 것 같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몸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몸의 만보기미가. 이분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봤는데 이날 입은 옷이 가장 베스트 같다는 느낌. 작년에 시상식 때 입은 드레스는 이분하고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때는 이상하게 목이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요 근래 봤을 때는 목도 상당히 길어진. 닮은 분이 뭐 김희선, 이영애를 언급을 하는데, 김희선하고 비슷한 거는 눈매가 비슷하고 코는 이영애 씨랑 비슷한데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박신혜 씨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고급스럽고 약 부티나 보이는 딸의 느낌인데, 특이하게 박신혜도 그렇고 이세영도 그렇고 생긴 거는 부티나 보이는데, 역할 같은 경우는 가난한 역이나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사인에 하는 손이 좀 작았던 게 기억이 남아서 볼펜으로 사인을 하실 때 볼펜이 무거워 보일 정도로 해서,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버킨 같은 데서 햄버거를 만약에 드시게 되면은 제가 과연 쳐다볼까? 일단 뭐 저는 쳐다보겠죠. 그리고 연예인이란 말보다는 배우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당장이라도 상황에 몰입을 할 것 같은 간헐적 몰입미가.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외형적인 건 거의 비슷한데 정말 다른 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확실히 배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본인만의 분위기랑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은 아이돌과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피지컬이나 얼굴 작은 거, 뭐 조류형 하관 이런 거는 아이돌이 좋을 수가 있는데, 느껴지는 분위기는 배우가 몇 수 위의 느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촬영장에서 볼 때도 느꼈지만은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하고,
행사할 때 이분이 매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날 굉장히 춥고 축축하고 눈 맞아가지고 옷도 막 젖어 있는데 이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매장에 보일러를 올렸나 봐요. 굉장히 따뜻한 비뚜라미 보일러미가 많이 느껴질 정도로 매장 예, 점장님이 올렸나 봐. 예, 이분 추울까 봐. 예, 우리 있을 때는 굉장히 차갑게 하고 있다가 이분 들어왔을 때 온풍기를 올린 느낌의 온풍기미까지. 예, 그리고 다들 이쁘다고 하는데 팬들이라 좋게 보였던 것도 있겠죠. 중간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분, 인상적이었던 분은 중간에 중년 여성분의 눈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한 눈빛이냐면 대한민국이 해방이 돼서 공주님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공주님이라도 만난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고. 연예인 호적 같은 경우는 딱히 보니까 뭐 논란이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예, 데뷔 동기가 특이해서 이세영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세영의 모친 딸이 태어나면 연예계로 활동하기를 바랐는데 그 이유는 이세영이 얼굴이 일찍 브라운관에 비치면 사람들이 딸을 알아봐 유괴 또는 납치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런 희한 이력서가 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쁜 걸로 유명하셔서 차라리 연예인 데뷔시킨 게 다행이지 않을까. 예, 어머니가 참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 이세영 씨 실물 보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칭찬이야 욕이야 이런 분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날 본 상황만 말씀드리는 유튜버입니다. 네,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실 악감정은 없습니다. 이세영 팬사에서 본 걸 그대로 전달드렸으니 다른 장사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그때 또 달랐다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또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크로 팬사에서 본 이세영의 한 주루기는 모태미녀! 들어가세요.